안녕하세요. 샘입니다. 보고 계신 품종이 전 세계 매니아들이 선호하는 에스카르고입니다. 렉스 종류라 성체가 되면 어른 손바닥보다 더큰 잎이 부담되기도 합니다만 인기는 여전합니다. 베고니아들은 다양한 잎 모양의 특징을 인용한 이름들이 많은데 이름 그대로 국내에선 달팽이 또는 골뱅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에스카르고죠. 얘와 함께 그에 비슷한 베고니아들을 소개해 봅니다. 여러 종류들 중에 육종가들이 전문용어로는 소용돌이형 타입으로 분류하기도 하죠. 포슬이, 이 포슬이는 렉스 종인 에스카르고에 비해 잎이 작아 소용이나 중형종에 가까워 실내 공간에선 부담 없는 크기죠. 더구나 삽수 활착에서 잎이 많이 발생돼 성체가 되면 잎이 풍성해져도 군더더기 없어 보이는 잎들이 하나같이 소중해 보입니다. 오래됐습니다만 15, 16년 전에 유럽의 종매사로부터 당시엔 프린스 하노버라는 이름으로 품종 등록이 된걸 들여와 우리 부부가 수년간 개체 번식 과정을 통해 변종을 작출한 품종으로 네덜란드 전시회에 퍼즐이란 이름으로 출품한 경력도 있습니다. 이쁘죠? 짝짝인 게. 성체가 되면 붉은 빛도 보여요. 하모니 노틸러스, 주변 환경이 습도가 높고 선선하면 색상은 밝아지며 무덥고 건조할 땐 어두워지는 렉스 베고니아들의 표본이라고 할수 있죠. 더구나 습도 높고 어두운 곳에선 푸른 빛이 에메랄드 빛에 견줄 만한 색상을 보여줄 땐 누구나 그 매력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체가 될 무렵에는 솜털 표면이 측면에서 비춰보면 불그레한 빛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역시 그린 에스카르고, 즉 푸른 달팽이라고 합니다. 신비스럽죠? 지구 반대편에선 그린 에스카르고 합니다. 다음에 이 컬리스타다스트. 오랫동안 육종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던 우루과이 친구가 실버 에스카르고, 은달팽이라고 하며 추천해 주던 품종입니다. 어떤 표현을 갖다 붙여도 부족할 것 같은 성장 과정의 변화는 어느 날 한여름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펼쳐지는 듯한 마법은 이 품종의 절정입니다. 물론 골뱅이도 천천히 그려가면서요. 때론 모카손 같기도 하지만 역시 은달팽이입니다. 그 외에 달팽이를 흉내내려고 겹치는 오버랩 타입의 매력도 골뱅이에 뒤지지 않습니다. 저스트 댄디. 실내에서 잘 적응하면서도 렉스 베고니아의 부담스러운 큰 잎이 아니고 중소형에 가까운 잎은 붉은색에서부터 오렌지 또는 갈색 등 변화가 빠른 매력적인 작은 잎들은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잎 모양들을 모으다 보면 결국 여러 달팽이들을 우리 곁에 두고 즐길 수 있습니다.